느려.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야,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냐? 뭐야? 물러 터졌구만. 왜? 왜긴? 만화책 빌리러 왔지. 야, 이게 왜? 마음은 이해하는데 3년 뒤에 봐라. 이씨, 야, 이거 잘못 찍은 거거든. 나 그런 사람 아니다. 내가 얼굴은 이렇게 치명적이지만 마음은 순수해. 걸리적거리니까 비켜. 궁금하진 않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의미 없이 묻는 건데 그 이유가 뭐야? 또 시작이네 또. 아니 얼굴이면 얼굴, 몸매면 몸매, 두뇌면 두뇌. 이 퍼펙트한 남자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고. 싫어서. 그러니까 싫을 이유가 없는데 왜 싫으냐고. 나 싫은 이유 10가지만 대봐. 그럼 인정할게. 귀찮아서 진짜. 하나, 내 스타일 아니고. 둘, 몸매 비리비리. 셋, 자뻑 토 나오고. 넷, 목소리 극혐. 다섯, 성격도 별로야. 여섯, 노잼. 일곱, 100가지 더 얘기하기 전에 가라. 고나. 오빠 왔동. 오빠, 웬일이야? 아, 지나가다가. 너 배고플까 봐 들렸지. 오, 역시. 한서준이 남친이었어. 그래, 이제 납득이 가네. 날 거절한 이유. 누구야 저 또라이는? 또라이야. 진상 키우면 말해. 어? 아니 그니까 힘들게 하지 말라. 알바를 왜 하냐고. 나이도 어린 게. 한 살밖에 안 많으면서 아재처럼. 내 눈앞에서 이런 무거운 거 들고 아무리 열정거려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. 왜? 난 너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기로 했으니까. 뭐래. 야, 안 되겠다. 그래도 너 힘든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. 줘, 들어줄게. 됐어, 무거워. 그러니까 들어준다고. 아, 진짜 무겁다고. 세 번 말 안 한다? 내가 들어. 아, 이건 말이야. 그러니까 네가 지금 들은 이 소리는. 잘했어. 방구 참으면 병나. 난 널 놓았는데 넌 왜 예쁘게 웃는 건데. 한서준 씨! 어, 임주경 동생. 한 대 쳐요. 미리 맞겠습니다. 뭔 헛소리야? 당신에게서 그녀를 뺏을 거거든요. 여보세요? 아, 그, 정 못하겠으면 뺏고 나서 그때 맞아드리죠. 아이, 저 또라이. 네 여자 내가 반드시 뺏는다. 느려.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야,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냐? 뭐야? 물러 터졌구만. 얘가 아까부터 뭘 하는 거야? 엄마. 나한테 주먹 날려봐. 주먹? 왜? 나 동체 시력을 갖게 됐거든. 어른 척, 우한 척, 어른 척, 우한 척. 엄마. 동체 시력은 무슨? 아, 병원에 좀 갔다 와. 병원? 우리 호호가 다쳐서 입원했대잖아. 이런 거 챙겨줄 엄마도 없고 병원 밖에 손 먹으면 물리는데. 곰국 끓인 거니까는 꼭 전해주고 와. 아이씨, 어쩌다 다쳤대? 안 돼, 나 지금 바빠.
아빠 시켜. 네 아빠 문생 같거든. 얼른 전해지고 와이. 야, 이게 꿈인가? 뭐래? 야, 잠깐만, 잠깐만. 네가 왜 여기 있어? 너 혹시 어디 아파? 아니거든. 다행이다. 야야, 잠깐만, 잠깐만. 근데 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안 궁금해? 아, 뭐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그런 거 안 궁금하나? 안 궁금해. 아, 그거. 뭐야? 너 진짜 어디 아프냐? 나 아파. 나 병에 걸렸거든. 병? 아주 지독한 불치병. 증상이요? 한두 개가 아니야. 한 고음만 생각나는 이 머리, 한 고음만 보이는 이 두 눈, 한 고음한테만 뛰는 이 심장, 한 고음한테 멋대로 달려가는 이 다리. 아이고. 오빠. 그렇게 아파서 어쩌냐? 오빠. 어떡하지? 불치병이면 너 곧 죽겠는데 나한테. 한국인에게 불 집적되지 않는다. 어디 감히 내 동생한테 작업질이야. 애가 관심 없다잖아. 관심 있게 할 겁니다. 하나. 한국인을 불 좋아한다. 뭐 이게 한국인을 좋아한다. 형님 또 왜요? 너 거기에서 노라이. 자, 이거 팬티. 팬티. 근데 임지경도 알아? 지 동생이 너 좋아하는 거? 뭐? 제 주경 언니 동생이야?